미들샷도 저렇게 이제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삼성의 공격. 문태영 지켜 쏩니다. 깨끗하게. 이 선수는 아주 치열해요. 양의정의 힘싸움 이후에 문태영이 밀려나서 다시 한번 밀려납니다. 양의정 얼려납니다. 만들어냈고 지금 문태영 선수 눈빛 보시죠. 네. 슛 성공 후에 양의정을 계속 지켜보는 장면이었는데요. 봐라 내가 이 정도다라는 네. 얘기죠. 문태영 선수가 지금 거기에 대한 이 양의정 선수의 공격적 파울이 아니냐 하는 예. 항의를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양의정이 사실 힘으로 밀어내는 장면이었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경우는 그런 거죠. 저게 화면에 보여지기 직전에도 한번 이제 밀어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두 선수의 오늘 몸싸움을 초반에 견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두 선수의 이 초반에 좀 달아오르는 신경전 이원이 얻어냈었는데 네, 그렇죠. 과연 삼성전 어떨지. 지금도 문태영을 막고 있었던 양의종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네. 오늘 두 선수가 이 신경전으로 초반에 파울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의정의 파울. 지금 이제 지금 콜을 아주 잘했는데 문제는 문태영 선수가 계속해서 저렇게 할 때 주의 케이지 씨가 삼성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공격적인 흐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1쿼터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1, 2위 팀답게 정말 치열한 승부가 1쿼터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참 크레이게 석점 불발. 문태영이 이정현이 첫 덤볼을 잡아냈고요. 득점까지 연결시켰습니다. 라틀리프가 1선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시 양의정. 샤클락 6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공항도 놓쳤어요. 이어 잡았던 사이먼의 미들슛 실패. 자, 기회는 다시 삼성 쪽으로 왔죠. 가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역시 문태영과 양의정의 몸싸움이 좀 있었거든요. 몸싸움이거든요. 이제 경기가 중단된 것은 역시 문태영 선수와 양의정 선수의 지금 그 비디오 상황에서 들어갔어요. 이 판정은 중요하죠. 문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심판이 저 두 선수가 백커스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서부터 원인이 발생이 됐냐는 찾기가 지금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초반부터 이 두 선수의 이 기싸움과 신경전은 참 대단했었는데요. 자,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결국 문태영 선수의 지금 파울을 선언했어요. 그렇죠. 불법은 문태영 선수가 양의정 선수의 이제 오늘은 뭐 아주 심판이 정확하게 저거를 잘 판독을 해서 잡아냈다고 봐야 되네요. 이러면 문태영과 양의종이 모두 지금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됩니다. 4개씩의 파울인데요. 그러니까, 자, 양의종과 문태영의 신경전. 결국 두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고요. 유일한 두 팀의 4반칙 두 명의 선수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게임의 두 선수의 그 향방을 보면은 치열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제는 레이스를 하는데 부담감을 선수들이 느끼면서 해야 되는 게 많아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 삼성의 5경기 승률도 5할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후반기 이상민 감독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후반전인데요. 오늘 뭐 양의정과 문태영을 비롯해서 뭐 사이먼과 라틀리프 뭐 이런 선수들의 신경전도 참 볼만했었던 오늘의 모습이었는데요. 양의정과 문태영 선수의 표정이 성난 어떤 그 야수들이 싸우는 것처럼 저거를 후반 시작하기 전에 신동환 심판이 이제 이 두 선수를 불렀어요. 그래서 주의를 줬죠. 얘기하면 택하니까 파울 주겠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갔던 거예요. 그렇군요.